너무 굉장히 기쁘고요. 작년에 시리즈 챔피언을 놓치게 돼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발판이 돼서 올해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또저 혼자만 잘해서 된건 아니고 또 주위에 지원해 주시는 분들 뭐 타이어라던가 또는 뭐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 이건 저 혼자만의 챔피언이 아니라 모두의 그 챔피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매경기 매경기 포인트를 잘 쌓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또, 뭐, 저뿐만 아니라 타이어라던가 또는 차량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제 인터뷰할 때 제가 인제 나이트레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, 바뀌었어요, 오늘.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, 챔피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, 오늘이 그동안 했던 경기 중에 가장 치열했던 경기였고요. 또 정말 힘든 레이스였습니다, 저한테는. 네.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멀리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내년에도 그 열정을 계속 가지고 우리 선수들 그리고 또 팀원들, 그 스태프분들 다 계속해서 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